8월 3일 가정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8장 4절 한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에 제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이건 농담이고요.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어떤 순간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가운데는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고민은 아마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는 마치 바닷물에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것처럼 그런 교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시면 바다에 밀물이 가득 밀려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닷물이 저 멀리까지 썰물처럼 밀려 나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썰물처럼 저 멀리 쓸려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숨겨져 있던 갯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갯벌 위를 자세히 보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썰물처럼 밀려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무대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등장해서 각축전을 벌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분명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축이 이제 곧 변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밀물처럼 밀려오는 때가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런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썰물처럼 밀려나 계셔서 썰물처럼 밀려나 계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모든 역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모든 역사, 인류 역사를 조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비가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태양이 내리쬐고 그 태양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생기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형성되고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서 내리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알 뿐이지 이 과정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 개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악한 사람들과 손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에 대해 한 가지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긴급하게 역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